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. 금리 인상이라는 거 다들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냐가 궁금했던 거죠. 전 세계 통화정책, 코로나 경제 후퇴를 막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같이 발생을 한 거죠. 주택 가격 상승, 뭐 이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경제가 또 코로나 이후에 반등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.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초저금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만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고민이 많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. 6월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. 내용에서 보면 유동성으로 인해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렸고 그로 인해서 자산버블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한 건데요. 유동성이 줄게 되면은 역시 자산가격에 대한 거품은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. 자산 거품이 너무나 커지게 된다라면은 은행의 부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국은행의 운영을 지지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 그 방향으로 당분간은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을 규모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테이퍼링을 통해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. 유동성으로 인해서 금융에 대한 불안정성도 있겠지만 또 자산에 대한 격차 증대도 해소함을 위함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금리의 인상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의 움직임은 달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금리의 연속성을 봐야 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요. 추가적으로 세네 차례 연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레버리지, 그러니까 빚을 활용을 해서 그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디레버리지라고 하죠.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을 하면서 뭐 그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또 사전청약이라는 뭐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실현에 대한 역대급 공급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자산 가격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. 그러나 지금 공급에 대한 속도하고 또 금리의 인상에 대한 폭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미미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월 이자를 상환하는 그 금액이 약간 상승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. 비판을 많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스러웠던 그 대출 규제라는 게 뭐 지금 와서 또 보면은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이런 부분들이 집값의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냐라고 봤을 때는 당장 집값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. 하지만 대출을 활용한 그러니까 차입 방식으로 뭐 집을 사거나 뭐 투자를 하던 방식의 그 거래량은 굉장히 줄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추가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약화시키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
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뭐 호가 중심의 거래, 뭐 아니면 자산가들은 주택을 매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수요자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는 급등을 하는 그 시장까지 이어지기는 물론 한계가 있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. 그만큼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시장 환경과 일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지지를 하는 생각들인데 이런 금리 인상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그 가능성 시사 인상 뭐 가능성 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누적된 금융 불균형 완화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첫 발을 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. 그만큼 추가 금리 가능성이 열려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금리 통화정책 조치가 선진국 시대 또 주택가격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인플레이션도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질 주택가격을 낮추는데도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주택가격에 초점을 맞추느냐라는 비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나 내 주장만을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얘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통화정책이라는 게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긴 하지만 금융안정성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. 그러니까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뭐 부채로 인해서 주택 호황도 물론 겪었지만 버블 붕괴도 있었습니다.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금융에 대한 불안정성을 조금 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마련을 하고 성장은 많이 했지만 금융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완전 연소가 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맞고 완벽하게 해소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하지만 이 그 가격, 주택 가격을 통한 그 통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만을 바라보면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부동산의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. 그만큼 수요하고 공급을 조정하는 역할도 같이 수반이 돼줘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초저금리로 가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면은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초저금리 시대를 통해서 큰 부를 갖게 되고 이익을 실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아직 내 집장만을 못하고 또 하나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에는 사다리 칸이 너무너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자산 격차는 심화가 될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뭐 약간의 조정을 하면서 뭐 금리 인상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내 집장만을 위해서 대출에 대한 그 출구들 뭐 이런 것들도 열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해야 되고 세밀해야 되고 또 그만큼 부담감을 안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앞으로 추가 금리가
인상될 거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이런 그 환경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코로나19에 이것을 전제로 한 뭐 경기 변동이라든지 내수 경기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,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 그 시장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동향도 일정하게 보고 결정을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. 올해는 한 차례 정도 인상을 하고 내년에 뭐 두 차례에서 한 세 차례 정도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렇게 된다라면은 좀 타격을 많이 받는 그 상품 중에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에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게 투자 수익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리스크를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, 또 수익형 부동산을 조금 더 검토할 때가 된 것이다. 그만큼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리스크를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골라봐야 되는 그런 환경 안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